여러분 미칠 것 같은 고민 다들 있으시죠?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그 고민 우리 모두의 것이니까요. 청수치료 극복방송 나를 미치게 하는 것들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축구전진의 김대구입니다. 안녕하세요. 상담사 신성미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까먹고 있었어. 네? 안녕하세요. 심리학자 김태형입니다. 네, 지금 저희가 늦은 시간에 네. 녹화를 하다 보니까 잠시 멍때리는 시간. 네, 알았어. 방금 치킨 얘기해서 선생님 머릿속에 치킨 생각하는 것 같아. 치킨 좋아하시거든요. 아, 저희가 지금 빨리 끝내고 식사를 해야 돼가지고. 네. 네, 양해해 주시고요. 자, 지난번 방송 전 남친을 못 잊겠어요. 아, 이 방송이 굉장히 조회수가 많이 나왔어요. 아, 네. 원래 이제. 잊는 사람들이 많은가 보다. 그런가 봐. 아니, 사연 방송은 조회수가 많이 안 나거든요, 원래. 네. 그 사회 분석이 많이 나오지. 와, 이거는 진짜 지난주에 한 3만에 나온 것 같은데. 아, 그래요? 맞네요. 그 댓글도 많이 달렸는데, 이제 한 절반은 사연이 너무 심각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아이고, 어떡하냐. 이런 댓글이 많았고, 응원하고 이제 격려하는 댓글들도 있었는데요. 신기했습니다. 아, 이 사연 아주 뜨거웠어요. 연애 고민들이 많으신가 봐요. 네, 야, 뭐 최고의 고민 주제죠. 마침 제 지인 중에 전 남친을 못 잊고 화가 난 친구가 있어가지고 요 방송 보내줬거든요. 그래서 지금 진정한 사랑에 대해서 되새김질하고 있어요. 좋은 방송이었습니다. 한번 봐주십시오. 네. 댓글 소개해 드릴게요. 20402 박재현님. 사회심리 분석보다 조회수는 낮지만 이렇게 개인들의 자세한 사연 방송해 주시는 것도 너무 좋아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죠님. 김태용 소장님 나오는 유튜브 방송은 다 샅샅이 찾아보고 있어요. 이 코너는 세 분 합도 너무 좋고 상담사분의 조근조근한 목소리도 사연에 더 집중하게 됩니다. 이 코너 오래 갔으면 좋겠어요. 오, 네, 칭찬받았다. 오늘 치킨 먹자. 치킨 먹자. 네, 소화 대리사님. 방송 너무 좋습니다. 사연마다 너무 애틋하고 안쓰럽고 다른 사람들의 사연을 통해 나 자신에 대해 돌아보게도 되고요. 사연자분이 개인적으로 옆에 있으면 꼭 안아주고 싶네요. 충분히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인데 남한테 사랑받으려고 애쓰기보다 스스로 자신을 사랑하는 존재로 설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해주셨어요. 소피아님. 사연자님의 상처와 아픔들이 느껴져서 같은 지역이라면 진짜 좋은 언니 노릇 해드리고 싶네요. 김해남 씨가 쓰신 나는 정말 너를 사랑하는 걸까? 라는 심리책 읽어보시면 김태형 소장님 말씀이 잘 이해되실 거예요. 취직도 잘 하시고 외국어도 능통하시고 행동력도 좋으신 우리 사연자님 부디 좋은 인연 만나세요. 이렇게 응원의 댓글 주셨어요. 네. 아, 이렇게 응원들 많이 해주시니까 좋은 일 생길 것 같아요. 맞아요. 제가 다 위로받는 느낌이었어요. 우리 사연자분한테도 큰 위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사연 읽어주십시오. 안녕하세요. 김태형 소장님의 대선 후보들에 대한 심리 분석에 푹 빠져 현재 김태형 소장님이 나오고 있는 영상들은 다 챙겨보고 있는 20대 후반의 남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의 성지향성과 정체성에 대한 고민이 해가 갈수록 깊어져 청남이의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는 동성애 성향이 있는 사람입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그런 성향이 있음을 피부로 느꼈고 실제로 친구와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경험도 있습니다. 성인이 된 이후로는 동성을 실제로 만나기도 했고 몇 번 만났다가 헤어진 경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항상 죄책감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저는 부모님과 가까운 사람이고 부모님이 이러한 사실을 알면 하늘이 무너지는 심정을 느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요즘 흔히 아우팅이라고 하는 그런 일은 생각도 하지 않고 있고 무덤까지 가져갈 예정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먹을수록 어른들을 포함하여 주변 사람들이 왜 여자친구를 사귀지 않느냐, 관심이 없는 거냐, 아니면 정말로 여자를 좋아하지 않는 거냐 라고 농담 반 진담 반 섞인 말들을 해오십니다. 저는 사실 제 부모님과 매우 가까운 사이고 부모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고 좋은 아들로서 자리매김하고 싶어서 남자와의 관계가 진행되려고 하면 부모님 생각이 들어서 저도 모르게 상대에게 충실하지 못하고 일부러 밀어내기도 합니다. 뭔가 악순환의 고리에 빠진 것 같아요. 막상 남자와의 관계가 형성되면 상대에게 충실하지 못하고 밀어내다가 혼자인 상태가 되면 또다시 남자를 찾게 됩니다.
그리고 한국 사회에서 동성애 결혼 같은 것이 허용되는 것도 아니고 동성애자들은 음지에서 살 수밖에 없어서 이렇게 사는 것이 자신이 없고요. 나중에는 정말 숄더 부부라고 하면서 결혼을 해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이까지 먹어서 남자랑 동거를 한다는 개념이 저에게는 아직 너무 무섭습니다. 사실 저는 완벽한 동성애 성향은 아니기는 합니다. 저도 제 성 정체성을 정확히 알지는 못해요. 변화하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양성애라고 불릴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여자든 남자든 상관없이 연인 사이로 지내며 데이트를 하는 것이 그다지 이상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데이트는 여자와 하는 것이 더 즐거울 것 같긴 합니다. 다만 성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남자가 여자보다 훨씬 끌립니다. 현실에서는 여자보다 남자를 만나기가 쉬운 구조라 여자와 사귀는 경험을 해보지 않아서 잘 모르는 것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러한 정체성에 대한 혼란과 사회 분위기상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 또 가족을 포함한 소중한 사람들을 배신하는 것이 아닌가 해서 죄책감이 듭니다. 그와 동시에 누가 내 인생 대신 살아주나? 뭐 다르게 살면 어때? 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 고민은 아마 평생 하게 될 고민인 것 같아서 저에게 너무 짐이 되고 힘듭니다. 이 고민의 실타래를 어디서부터 풀면 좋을까요? 정말로 전문 상담이 필요할까요? 이런 상담을 이해해주는 곳이, 따뜻하게 맞아주는 곳이 과연 있을까요? 라고 사연 주셨어요. 네. 아, 순서가 고민됩니다. 누굴 먼저 시킬지. 왜냐면 선생님이 네. 먼저 얘기하고 따뜻하게 공감을 해주는 게 좋을지 네. 공감 먼저 해줄지 그 네, 이후에 분석이 좋을지 공감 분석할 게 많지 않아요. 선생님 먼저 해주세요. 네. 분석을 먼저 한번 해볼까요? 오늘은 선생님의 분석하고 네? 따뜻한 공감으로 저희가 바꾸십니까? 마무리하는 걸로 네? 왜 순서를 바꾸십니까? 우리 이것저것 시도해보는 거예요. 초스피드로 네. 내용이 이제 충분히 길지가 않아서 분석을 할 수 있는 만한 내용이 별로 없어요. 일단 그걸 전제로 좀 말씀드리고 싶고 짧지만 이 안에서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들 몇 가지만 짚어보면 이분이 부모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매우 가깝다. 이걸 반복적으로 말씀하시거든요. 네. 이게 진짜일까 하는 생각이 조금 들어요. 그러니까 진짜로 가까울까. 왜냐하면 진짜로 가깝다면 정말로 좋고 가깝다면 이런 것도 얘기할 수 있어야 되지 않나 싶기도 하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로 그걸 어려워하시냐면 무덤까지 가져갈 예정이라고 쓰셨어요. 네. 이 얘기는 너무 비관적이거든요. 그러면 좀 모순적이지 않냐. 부모님 관계가 너무 좋고 엄청 가깝다 그랬는데 왜 무덤까지 가져갈 정도로 이 얘기를 못한다고 생각하시는가. 물론 당장은 어려울 수 있겠지만 언젠가는 얘기할 수도 있지 않겠나 해봐야 되겠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텐데 왜 이거는 무조건 안 되는 거다 얘기하면 안 된다 무슨까지 가져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지 그래서 저는 이 부모님과의 관계를 한번 좀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죄책감이란 말도 계속 반복하시는 게 있거든요 네. 또 가족을 포함한 소중한 사람들에게 배신한 거 네. 이거 아주 표현이 좀 어때요? 그 배신 맞아요? 아니 내가 이성애자일 걸 기대하고 그분이 저랑 친구를 맺은 게 아닌데 그게 어떻게 배신하는 것까지 생각하시지? 그러니까 되게 심각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 표현을 보면은 어떻게 이제 생각하시는 거냐면 부모님 주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뭐 이성애 동성애는 안 돼 이성애만 가능해 이런 생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내가 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는 네. 그 심리가 있으니까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나는 그 사람들의 그런 요구에 맞춰서 살아야 돼. 의견과 대립시키는 대립하면 안 돼. 네. 따라가야 돼. 그렇게 만약에 내가 그걸 거부하면 그거는 그 사람들을 배신하는 거고 죄를 짓는 행위야. 네. 그러면 어떤가요? 그 이 분은 성향이 자기의 욕망과 어떤 감정 어떤 자기의 원하는 거를 쫓는 분인가요? 아니면 주변 사람들한테 맞추는 사람인 건가요? 주변 사람들 삶에 맞춰서 사는 거 그렇게 느낌이 좀 오죠. 네. 그런 느낌이 좀 와요. 그렇다면 그게 좋은 관계일까요? 또 그래서 이제 그걸 한번 검토를 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요. 이분이 진짜 좋은 관계라면 이런 표현 잘 안 쓸 것 같아요. 부모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고
좋은 아들로서 자리매김하고 싶어서 진짜 좋은 관계는요 이렇게 되고 싶다는 표현을 안 써요. 네. 이미 그런 관계라서. 네. 그런 관계가 아닐 때 보통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깨질까 그렇죠. 불안할 때. 그렇죠. 뭔가 문제가 있을 것 같을 때. 아, 좋은 아들이라는 인식 자체가 없지 않나요? 보통 자기 좋으면? 없어요. 그게 좋은 건지 잘 모르고 네. 당연한 거기 때문에. 아, 너무 당연해가지고 네. 아버지하고 나하고 너무 좋다 그러면 이게 좋다 나쁘다 뭐 어떻게 될까 깨지고 이런 생각 자체를 거의 안 해요. 가치 판단 안 주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얘기해 주면 야 너는 되게 부모님을 친해 보인다. 뭐가 친해? 막 이런 거 우리 막 싸워. 그렇죠. 이렇게도 얘기하고.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분은 좋은 관계 유지하고 싶고 좋은 아들로서 자리매김하고 싶고 잘못하면 뭐 죄책감 느낄 것 같고 또 부모님 생각이 자꾸 나고 뭔가 할 때 그런 거를 따져본다면 정말로 부모님과의 관계가 좋고 어떠한 걱정도 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인생이었느냐 지금까지 이제 그런 걸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일단 그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본인이 스스로 자기의 성 정체성을 잘 모르겠다고 얘기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여자 남자 상관없이 데이트하는 것이 괜찮다 라고 하셨는데 데이트는 여자와 하는 것이 더 즐거울 것 같기는 합니다. 이 말이 재밌어요. 더 즐겁다가 아니라 더 즐거울 것 같기는 하다. 아 오타가 아니었나? 아직 안 해본. 즐거운 것 같기는 합니다로 저는 읽었는데. 그럼 뭐예요? 여자와의 데이트 경험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말로 치면 없는, 없는 거죠. 맞다면. 그리고 여자와 사귀는 경험을 해보지 않아서 잘 모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봐봐요. 여자 경험이 거의 없잖아요. 네. 그 상태에서 성 정체성 혼란을 느낀다는 것은 조금 제가 볼 때는 잘못된 얘기죠. 있는데 둘 다 있는데 뭐 헷갈린다가 맞지 네. 여자 쪽 경험이 거의 없잖아요 지금 네. 그냥 자기가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성에 대해서는 이제 성적인 호감 못 느끼니까 안 사귀면 네. 성적인 호감을 느꼈냐 안 느꼈냐를 기준으로 보통 성 정체성을 판단하지 않나요? 그것도 있는데 사실은 끌리는 거 있어요 이렇게 이제 그 1대1로 매력을 느낀다 매력을 느끼고 네. 성적인 거 빼고 그냥 네. 그러니까 이제 이성이라 하더라도 성이 반드시 개입되는 건 아니거든요. 건강한 사랑은 처음에 성 때문에 성적 매력 때문에 이성애가 처음에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건 뒤에 생기죠. 오히려 건강한 사랑일 경우. 근데 처음부터 성적 매력 때문에 이성애가 생겼다. 뭐 연애 감정이 생겼다면 저는 좋지 않다고 봅니다. 막 그 야하고 뭐 이렇게 차려 있고 뭐 이러면 와 좋다 그러면 그거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남자가 또 막 울퉁불퉁해가지고 막 팔을 막 튀어나오고 그러면 여자들이 침푹 흘렸다. 그것도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성이든 동성이든 성적으로 끌리는 것보다는 그 사람의 어떤 그렇죠. 인성 뭐 인품이라든가 아니면 성향이라든가 취향이라든가 그러니까 인간 그 자체의 매력을 좀 느끼면서 아, 이 사람 좋은 사람이네. 좋은 관계를 한번 가져가 볼까? 그래서 이제 좋은 관계가 형성되면서 이성적 매력, 성적 매력 이것도 결부가 되면 연애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보통 건강한 사랑은 이렇게 은은하게 올라간다 그러잖아요. 네. 첫눈에 반했다는 거는 다 이상한 거예요. 정말요? 네. 아니, 도깨비 큰일 났네. 네. 첫눈에 딱 반한다. 첫눈에 반했다 그러면요. 무조건 문제 있다. 그 순간 뭘 보고 반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뭐 얼굴. 외모밖에 없잖아요. 아니면 향기. 획기적으로. 아니면 뭐 하여튼 외관 아니에요 외관? 그 사람이 뭐 행동, 인품 뭐 이런 걸 알고서는 반한 건 아니잖아요. 그 사람을 한테 반한 건 아니죠. 그렇죠. 네. 외모를 보고 반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가 건강해요. 하나도 건강하지 않죠. 또는 뭐 잠깐 차 마셨는데 나 이 사람이야 이런 것도 왜 그렇게 빨리 흥분해서 그런 판단을 내리냐 하면 대체로 그 사람이 나의 욕망을 충족시켜줄 것 같은 가능성을 보여줬기 때문이에요. 한마디로 자기 욕망이 불타오르는 거예요. 그 사람 자체가 좋아진 좋은 게 아니라 그 사람 자체가 좋으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얼마나 좋은 사람인가를 확인하는 과정이 그래서 처음부터 막 확 보자마자 내 운명의 사랑이야 이런 것들을 잘 안 되잖아요. 다 영화 같은 거 봐도 로미오 줄리엣도 뭐 좋아요? 안 좋잖아요. 결말이 둘 다 자살하잖아요. 그래서 논란의 발언이라는 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첫눈에 반하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 논리상. 그래서 이 분도 성 정체성을 따질 때 성적으로 매력을 느끼냐 아니냐를 가지고 판단하면
어느 쪽 연애도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네. 일단은 사람과의 관계, 좋은 사람과의 관계를 가져갈 줄 알아야 돼요. 남성이든 여성이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성적인 매력이 결합되면서 건강한 연애의 경험을 가지는 게 필요하고. 한마디로 저는 이렇게 봅니다. 건강한 관계냐, 건강한 연애냐 아니냐가 핵심이지 뭐 이성애냐 동성애냐가 핵심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측면에서 이분이 조금 지금 혼란을 겪고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네. 이 점도 해결을 좀 하셔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말씀하신 걸 조금 더 약간 설명을 못하자면 옛날에는 이제 성적 지향 그러니까 뭐 동성애에 이제 반대하시는 분들이 얘기할 때 이제 뭐 성적으로 그거 호기심 있어서 그러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하셨는데 성적 지향, 성 정체감 이런 단어를 많이 썼어요. 근데 지금은 조금 더 이제 인간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다 보니까 이 성적 지향을 두 가지로 나누는데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성적인 지향 말 그대로 성적으로 끌리느냐 하고 애정적 지향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관계적 지향이라고 해서 내가 관계에서 끌리는 지향점이 있다는 거예요. 동성한테 이분이 이제 말한 것처럼 성적으로는 남성에게 끌리는데 데이트는 여성한테 끌려요.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성소수자 분들이 자기를 이제 얘기하고 설명할 때 이렇게 두 가지 지향, 더 다양하게 많은데 크게는 이 두 가지 지향으로 나는 이렇고 이래, 이거는 이래 이렇게 자기를 설명할 수 있는 요즘은 이제 이렇게 좀 구분이 좀 세부화됐다고 해야 되나요? 관계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도 네. 이제 충분히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거죠. 맞습니다. 연애라는 것이 부부관계라는 것이 성적인 면이 주가 아니에요. 그건 부예요. 그러니까 건강한 관계에 그게 결합되는 거죠. 플러스 알파. 그래서 이분도 제가 볼 때는 실타래를 이걸 얘기를 할 거냐 말 것이냐 부모님한테 그것이 주요한 고민이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내가 과연 지금 건강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 부모님과는 또 내가 건강한 연애관계 이성이든 아니든 간에 동성이든 간에 건강한 연애를 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인지 또 실제로 데이트나 연애를 할 때에는 그런 건강한 연애를 하고 있는지 이걸 먼저 확인하고 그거에서 어떤 문제가 있다면 그걸 먼저 해결하는 것이 저는 순서라고 봐요. 그게 안 된 상태에서는 이쪽을 정하든 저쪽으로 정하든 뭘 선택하든 제가 볼 때는 좀 본질을 빗나간 그런 행동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문 상담 여기 계신 분 받으세요. 여기 선생님한테. 도와줘요 선생님. 성문화, 건전한 성문화. 그러니까 성적 지향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당연히 성적 끌림이라는 게 있는 거고 인간이 성적 활동을 하잖아요. 그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건전하지 않은 성적 관계는 동성이든 이성이든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건전한 성적 문화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전 인간에게 다 돼야 된다라는 부분이 좀 있는 거고 우선은 이제 지금은 이제 성 정체성 이렇게 좀 다른데 혹은 뭐 성적 지향이 나는 이런데 이게 맞아요 틀려요 옳고 그르냐 이런 거는 이제 얘기할 시대가 지났어요. 완전히 이미 이제 이게 증명된 거는 한 50년 됐거든요. 아니라는 거는 거의 이 수준은 어떤 수준이냐면 옛날에는 그 유색인종이 나 백인이랑 유색인종이 뭐가 달라? 이 생각을 갖는 거가 정신장애라고 생각을 했대요. 고쳐야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 정도 수준이에요. 지금 이 성적 동성애자가 정신병자냐 이렇게 보는 거는 거의 그 수준이고 그래서 이제는 아예 뭐 그런 거는 얘기도 안 해요. 연구도 안 하고. 근데 이제 오늘 보내주신 분의 좀 결정적인 고민은 내가 이게 문제냐 아니냐 이거라기보다는 그 고민 과정에서의 겪는 그 자기가 이게 이 고민이 맞는지 고민이 내가 이렇게 살아가면 어떻게 될 건지 이런 실제적 고민이라던가 아니면 부모님과의 관계에 어떤 영향이 미칠까 싶어서 생각하는 그런 두려움이라던가 자기에 대한 어떤 자기 개념의 문제 이것을 고민을 좀 보내준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커밍아웃 하는 문제, 성소수자로 살면 이제 어떻게 살까 이런 걱정들인데요. 이분이 이제 뭐 한 20대 후반이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사실 이 정체가 문제는 성 정체성이든 자기의 정체성은 평생에 걸쳐서 하는 문제이긴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보통 청소년기 성 정체성 고민을 하면 네가 뭘 알아서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 있어요. 근데 오히려 뭐 만약에 그렇게 당당하면 진짜 제대로 고민해봐라 이렇게 하면 제대로 뭐 답을 내오겠죠.
지금 20대 후반이어도 이렇게 자기에 대한 정체감을 계속 탐색하고 고민하는 것은 이상한 일은 아니다. 이거부터 우선 수용이 좀 되어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진짜 제대로 한번 해보자 이거예요. 그러면 아까처럼 성적 지향에도 성적 지향이 있고 뭐 애정적 지향이 있다. 그리고 뭐 성 정체성은 뭐냐, 성별 정체성은 뭐냐, 이게 되게 설명할 수 있는 다양한 것들이 있거든요. 이거에 대한 공부도 사실 좀 필요해요. 자기가 실제 좀 어떤 사람인지 정말 진지하게 고민해보라는 거예요. 그냥 남자가 좋아요 해서 확 간다거나 여자가 좋은 것 같은데요 하고 확 간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실제 나는 어떤 사람인가, 그래서 그걸 어떻게 좀 설명할 수 있는가를 되게 진지하게 오히려 고민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같이 얘기를 나눌 사람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게 되게 중요해요. 그게 지금 만약에 이제 부모님한테 얘기하는 게 겁날 수 있잖아요. 겁날 수 있는데 부모님은 얘기 못하죠. 그러면 무덤까지 가지고 오셔야 되니까. 이분이 형제자매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실제로 이런 거를 좀 제안하기도 해요. 좀 가족 중에서 형제자매 중에서 먼저 좀 얘기해 볼 사람 없어? 이런 좀 지지 자원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이 형제자매여도 만약에 내가 이제 언니한테 얘기를 한다 이러면 언니나 동성애자야 이렇게 뭐 커밍아웃을 바로 하라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나 되게 친한 언니야 라고 언니한테 뉘앙스 주면서 설명 이렇게 맨 처음 그렇게 자연스러운 인사를 시켜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도 당황하지 않고 받아들여야 되니까 맞아요. 수용을 해야 되니까 중간중간 보면서 촉이 있잖아. 아 우리 동생이 뭔가 그런 성향이 있는 것 같아 라고 좀 천천히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래서 서로 좀 위험하지 않게 자기 가족 내에서 지지자원을 좀 확보하는 거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거는 이제 뭐 친구든 아니면 그게 좀 어렵다 그러면 지금 뭐 성소수자 모임 같은 게 커뮤니티가 워낙 잘 발달되어 있으니까 이따가 한 번 더 소개시켜 드리겠지만 그런 부분들 잘 활용하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저 이제 요거 좀 준비하면서 성별 표현에 대해서 이해가 좀 나는 생각이 났는데 성적 지향처럼 이 성소수자들을 설명하는 용어 중에 성별 표현이라는 게 있어요. 성별 표현은 나는 어떻게 이렇게 설명하는 게 있는데 뭐냐면 말 그대로 사회적으로 옛날에 맹구가 왜 이렇게 남자같이 머리 잘랐어? 막 이렇게 얘기했죠. 그게 성별 표현 나는 이게 그냥 편한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건데 그거에다가 이제 잣대를 들이대서 저건 남자 같은 거야 여자 같은 거야 이렇게 편견을 갖는 게 문제죠. 사람이 나는 속 안은 내가 내적으로 나를 지칭하는 것은 여성이지만 성별 표현은 남성적인 표현이 나한테는 더 편해. 그냥 그거일 뿐이고 나의 기호. 그거야말로 그것도 저게 아니야? 성 고착. 그렇죠. 지금 아니, 이제 이런 말이지 그 뭐야 성 편견? 좋아, 성은 그런 거. 그렇죠. 지금 이제 요 수준이죠. 이게 이제 결국에는 이런 표현이 다 없어지는 순간이 와야겠지. 이런 걸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때. 근데 지금 자기를 설명할 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지금 되게 다양하게 나와 있다는 거예요. 다양하게 나와 있다는 것은 너가 되게 특이한 게 아니고 이런 사람 많이 있다. 되게 사람으로서 그럴 수 있다라는 걸 좀 얘기해 주는 거고 그래서 그 성별 표현 얘기 좀 찾아보니까 생각이 났어. 그래서 뭐 자기 기호죠. 자기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그런 것 좀 얘기 드리고 싶었고 어쨌든 선생님께서도 관계 문제 얘기하셨는데 또 제가 재밌었던 거는 그러면 성소수자들이 어떤 문제를 주로 얘기할까 상담에서. 그러면 지금 이제 여기 커밍아웃 어떻게 사냐 막 이런 문제 있잖아요. 근데 거기 되게 재밌는 어떤 웹 뭐라 그래요? 카툰 뭐 이런 건데 거기에 체크리스트가 뭐가 있냐면 성소수자들이 많이 하는 고민 1, 2, 3, 4, 5 쭉 있어요. 거기에 이런 거예요. 오늘 점심에 뭐 먹을지 오늘 우유를 살지 말지 그러니까 다르지 않다 이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은 관계에서 겪는 어려움 이성에서도 충분히 있고 뭐 스토커의 어려움, 이성에서도 충분히 있죠. 그래서 되게 이것을 죄책감을 느끼고 자기를 되게 부정적 자기 개념으로 가져가지 말고 그냥 되게 진지하게 고민해볼 문제구나 라고 인식하는 것 자체부터 좀 시작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두려운 거의 핵심은 차별받을까 봐요. 차별받고 탄압받을까 봐. 근데 부모님 관련해서 두려우면 사랑을 잃을까 봐죠. 그렇죠. 부모님한테는 그런 거고. 근데 성소수자들이 차별을 받는 세상이긴 한데 좋은 사람들 만나면 그렇게 또 차별받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좋은 사람들을 많이 늘리는 게 지금 핵심인 것 같고 그리고 내가 성정체성을 이걸로 그 동성이냐 이성이냐를 자기가 판단하는데 두려움이 차별과 편견 뭐 탄압이면
그 차별받지 않는 공동체를 자기가 만들면 되는 거고 인정하면 되는 거거든요. 저는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했어요. 그 차별은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없어져야 되는데 내가 없앨 수가 없잖아 당장. 싸우지 않으면. 그러면 그 수준에서 그냥 사람들이 나를 차별하든 편견을 갖든 상관을 하지 않고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 라고 한다면 저는 진정한 사랑. 아, 나 진짜 동성애잖아. 이렇게 인정하시면 되고, 아, 차별과 편견을 못 견디겠어. 하지만, 아, 이 사람을 버리면 내가 받지 않겠지? 하면은 전 동성애자 아니라고 해요. 그렇게 정체성을 자기가 정리하는 것도, 전 결국 정체성은 자기의 선택이고, 책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자연스럽든,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이유로 감당해야 될 것들은 동성애가 아니어도 다 생겨요. 네. 그럼 그걸 내가 버틸 수 있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수용할 수 있냐? 그럼 저는 그 사람 진짜 사랑하는 거고. 네, 그게 이성애든 동성애든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좀 진지하게 고민해 보는 게 진짜 중요한데, 그러니까 책임을 갖기 위해서는 되게 그런 고민 지점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제 커플들을 보면은 실질적인 문제, 이렇게 난관들은 있죠. 난관 문제라기보다는 난관들은 있죠. 근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처리할지 되게 의논하고. 실제로 방법들 찾아가면 되는 문제이고,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뭐 상담, 이런 걸 이해해 줄 수 있는 상담사 있을까? 이런 얘기 하셨는데, 실제로 상담사에는 그 성소수자 상담을 연구해도 있어요. 그 같이 함께 행동하는 상담사 모임, 이런 것도 있고, 영어라서 그런데 퀴어 프렌들리 상담소라고 해가지고 검색해 보시면 성소수자를 환영하는 상담소들 충분히 리스트업 되어 있고 그래서 그런 거 찾아가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뭐 말할까 말까 커밍아웃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요새 이제 이 커밍아웃 이제 성소수자 상담 많이 하는 데서는 커밍아웃이라는 단어 잘 안 쓰고 영어긴 한데 레딩 데민 이렇게 레딩 내 세계 당신의 세계에 다른 사람을 초대해라. 당신을 설명하는 기회를 가져라. 너가 아우팅 당하거나 뭔가를 되게 뭐 이렇게 확 끄집어내거나 날 것을 보여줘야 되는 그런 일이 아니고, 당신이 어떤 것을 경험하는지 너의 주변 사람들을 너에게 초대해서 그걸 설명하는 자리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도 많이 하고요. 또 하나는 저는 이거 늘 저도 어쨌든 이렇게 이 문화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편견들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럴 때 잘 떠올리는 게 뭐냐면, 성소수자라고 이제 아직 한국에서 많이 쓰는데, 이제 이런 표현도 이제 나오는 시대가 됐어요. 성소수자가 아니라 성확장자. 되게 다양한 성에 대해서, 성에 대해서 더 확장시킨다. 성확장자라는 단어를 사실 미국 상담업계 학회에서는 성확장자라는 단어를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상담 얘기하셔가지고 몇 가지만 좀 소개 더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성소수자 인권연대. 그리고 뭐 성소수자와 함께하는 상담사 모임,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성소수자 부모 모임이 되게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 그 성소수자 부모 모임에서 한 그 영화가 있어요. 그렇죠, 너에게로 가는 일. 너에게 가는 일. 엄청 좋다던데. 네, 너에게 가는 일 너무 흥행했거든요. 뭐 이제 그거 보고 많이 감명 받으셨었고, 지금 부모님 때문에 걱정하시니까 사연자분님께서도 한번 보시고 이 부모님들의 진짜 사랑이 뭘까를 한번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에는 사연자분도 또 혹시 상담을 하시게 되면 상담자도 부모님도 목표는 같아요. 이 사연자분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엄마도 그거거든요. 그래서 이 성소수자 부모 모임에서 만든 너에게 가는 길이란 영화 보시는 거 추천드리고, 그리고 알파 오메가라는 것은 여성 성소수자를 위한 모임인데 SNS 채널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녀님들이 같이 하시는 곳이고, 네, Q&A라는 것은 개신교에서 운영하는 성소수자 채널이에요. 그리고 거의 바이블이라고 하는 책들은 다리노키, 예수 성경 동성애라는 책 두 권, 이거는 북스터디도 하시더라고요. 저도 많이 하시면서 많이 공부하시고, 실제 이제 뭐 개신교에 계시는 선생님들 이제 그러니까 이게 다리노키는 성서와 함께라는 출판사에서 나온 거고, 예수성경 동성애는 한국 기독교 연구소에서 나온 책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 한번 읽어보시면서 자기도 좀 돌아보고, 자기 안에 있는 자기 편견, 이분 안에도 있는 것 같잖아요. 이 사회적 편견이, 그걸 한번 더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거는 지금 정체성이 막 정확하지 않고 혼란스럽다고 하면 전 지인분들이랑 얘기하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동성애자나 그
정체성이 확고한 사람들이랑 대화하면은 그 더 혼란을 겪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자기 솔직한 감정을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 자기를 더 잘 알 거 아닙니까? 그 주변 사람들이. 너는 이런 거 같더라, 저런 거 같더라, 이런 얘기도 듣고, 이러든 저러든 상관없다. 이 응원을 들으면 이 사연자분이 선택하는 정체성이 뭐든 모두 다 존중받을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요 모임들도 한번 관심 있으면 활용을 해보시고, 네, 지금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누군가한테 뭐 때문에 끌리는가? 이거부터 이제 네. 좀 더 돌아보시면 좋고, 그런 거가 궁금하시면 우리 지난 방송 전 남친을 잊지 못해 보시면은 좋은 사람 고르는 법이 나옵니다. 그래서 자기 결핍도 찾아보시고 네. 네, 하면 좋겠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뭐 그런 게 뭐가 중요할까요? 자기가 네. 정말 마음에 맞는 사람과 사람답게 인간으로서 사랑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해보려고 네. 하는데 너무 짧은 것 같아서 지금 마음이 좀 좋지가 않아요. 이거, 이거 맨날 그렇게 귀에 맞춰서 아니, 이거 하나만 더 얘기할까? 이거 재밌는 얘기긴 한데 재밌는 얘기 하나만 더 해주세요. 이거는 누가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이제 여기서 읽은 건데 상담사들도 이 성소수자 상담을 할 때 자기 종교 때문에 되게 혼란을 많이 겪어요. 종교 때문에? 기독교인데 이거를 받아들여야 되느냐 이것 때문에 되게 고민 많이 하는데 누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실제인지는 모르겠어. 근데 성서에 레즈비언에 대한 얘기는 아예 없고 게이에 대한 얘기는 일곱 구절이 나온대요. 그런데 부자들이 재산을 올바로 사용해야 된다라는 구절은 250개가 나오고 가난한 사람들을 책임지고 정의를 실현해야 된다는 300개 이상이 나온대요. 성경이 전혀 시키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이 이 많은 구절에는 침묵하고 7개의 구절에 이렇게 매달려서 맨날 뭐 퍼레이드 할 때 나와서 달리치고 이럴까. 맞아요. 이 얘기 참. 그리고 성경이 네. 뭐 다 맞다고 볼 수 있습니까? 그게 그냥 그 내용을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하지. 맞아요. 자꾸 대려서 하는 거 위험하다고 근본주의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분들은 자기의 어떤 그 성령의 충만함, 자기 신앙을 이 싸움을 통해서 증명하고 싶은 사람들이잖아요. 그것도 결핍이죠. 아니 이게 그 기독교가 적을 잃어버려가지고 새로운 적을 찾은 게 이쪽이에요. 그 전에는 막 다른 적들을 막 공격하다가 특히 이제 색깔 공격 같은 게 약화되면서. 네. 적이 없잖아요. 이제. 방공으로, 네, 방공으로 먹고 살았는데. 그래서 이제 잦은 적이 바로 이쪽입니다. 동성애. 사회에 해악을 끼친다면서 막 전염된다고 하던데. 그렇게 전염됐으면 다 전염됐죠. 맞아, 전염된다고. 현장에. 저거 미치겠어요. 네, 그런 분들 얘기 듣지 마시고요. 사회적 편견과 차별, 이게 차별은 저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왜냐면 특히 뭐 트랜스젠더나 이런 분들을 그 사회에서 지금 인권적으로 대우하는 체계나 구조를 만드는 거는 좀 속도가 더딜 수 있지만 동성애자들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나 시선은 좀 많이 약화된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너무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부모님한테 얘기하는 건 진짜 겁이 날 것 같아요. 그거는 공감이 되는데 지인들로부터 네, 존중과 네. 응원 먼저 받으시고요. 네. 네. 우리가 그런 거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노란 리본 전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뭐 교회나 성당이나 이런 데에서 그 레인보우 깃발이라 그래? 성소수자 네, 지원 네, 지지한다는 그런 표식을 일부러라도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뭐 우리가 그 세월호 노란 리본을 메고 다녔을 때 그 의미를 주는 게 있었잖아요. 서로 지지한다, 응원한다. 그러니까 이런 성소수자를 내가 멀리서나마 응원하고 싶을 때는 이런 걸 좀 활용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뭐 버튼 달기 뭐 그쵸, 이런 거 해보실 수 있죠. 네, 좋습니다. 자, 우리 남자분이라 더 고민되실 것 같아요. 네. 남자들 사이에서 스킨십도 싫어하고 막 사람들 뭐 그 문화가 있잖아요, 남자 친구한테 문화. 말도 못 꺼내는 네. 거야. 네. 그래서 더 걱정되고 위축되셨을 네. 것 같아요. 하지만 주변에 분명히 좋은 친구가 있을 겁니다. 네. 대화 좀 나눠보시고요. 네, 후기 뭐 들으시고 또 궁금하신 거나 좀 상처받으신 게 있으면 다시 메일로 보내주시고요. 네, 다른 사연들도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청담이 격주로 촬영되고 있죠. 매주 수요일 9시에 주권방송과 촛불전진 채널에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네, 사연은 chungnami0000@gmail.com 청남이0000@gmail.com으로 많이 보내주시면 저희가 진지하고 깊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